안녕하세요, 여러분. 식물은 내 친구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바다 전망이 좋기로 소문났죠? 뷰가 아주 훌륭한 부산 아난티코브를 가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는 곳은 대전인데요. 이번 저희 가족여행은 1박 2일 코스로 기차여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SRT 기차표를 예매했고요. 대전을 출발해서 부산역까지 가지 않고 저희는 울산역까지만 가서 승용차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부산 기장 아난티는 기장에 있기 때문에 부산역까지 가더라도 해운대 방향으로 다시 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울산역까지만 SRT를 타고 가기로 했고요. 오랜만에 기차 여행을 하는 거라서 그런지 굉장히 마음이 설레입니다. 어렸을 때 소풍을 가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기차 탄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울산역에 거진 다 온 것 같습니다. 안내방송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전에서 출발해가지고 한 1시간 20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요즘은 기차가 아주 속도가 느린 게 아니고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그런지 금방 온 것 같습니다. 지나가는 코스지만 잠시 창 너머로 울산역 구경이라도 조금 해볼까요? 기차를 타지 않았더라면 울산까지만 오는데도 한 3시간 정도는 걸리거든요. 근데 시간이 절약돼가지고 여러분들도 장거리 여행을 가실 때는 기차 여행도 한번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되는 것 같죠? 그리고 운전하느라고 피곤하지도 않고요. 울산역에서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기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 부산에 와보니까 여기에도 롯데월드가 있다고 합니다. 기장에. 이곳 기장 쪽에 와보면 해동용궁사라고 바닷가에 사찰이, 큰 사찰이 하나 있죠. 굉장히 유명한 곳이고 여기 또 롯데월드도 있고 해서 아주 관광지로는 손색이 없는 아주 큰 도시인 것 같고요. 어때요, 여러분? 아난티 주차장을 들어왔는데요. 세상에, 조형물인 줄 알았습니다. 굉장히 주차장에 들어와 보니까 경치도 좋고 주차장이 남달라 보이네요. 우선은 체크인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체크인하는 사이에 밖에 뷰가 너무너무 궁금하고 바다가 보고 싶어서 그 사이를 참지 못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아난티코브에서는 버버리 팬옵스토어로 인해가지고 파라솔이랑 구명조끼, 카바나, 선베드 이런 것들이 버버리로 진열이 다 되어 있습니다. 한꺼번에 펼쳐진 파라솔을 보니까 굉장히 예쁘네요. 명품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기대해 주세요. 시원하고 탁 트인 바다를 소개합니다.
구경을 살짝 했으니까 얼른 가서 짐을 풀고 옷 갈아입고 와야겠습니다. 제가 언제 버버리 선베드에 누워볼 수 있을까요? 파라솔 밑에서. 위에 객실에서 내려다보는 느낌인데요. 어떠세요, 여러분? 바다 참 시원하고 좋죠? 근데 날씨가 살짝 흐려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일기예보 듣기로는 내일부터 비도 온다는 그런 소식이 들리긴 했는데, 벌써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가고 싶은 곳도 있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아서 비가 오면 조금 도움이 안될것 같은데 어떡하죠? 그래도 아직 비는 오지 않고 날씨가 흐릴 뿐이니까 비올 걱정은 내일 하고 오늘은 우선 여러분들이랑 시원하고 탁 트인 바다를 더 구경해 볼게요. 아까는 하얀 맑은 구름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흐려져가지고 하얀 구름들이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없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시원하고 분위기 있는데요. 저희가 있는 객실은 6층이에요. 6층에서 내려다보는 바다는 참 아름답고 예쁩니다. 지금부터는 객실 내부를 한번 구경해 볼까요? 객실 구경을 한번 해 볼게요. 아난티코보 특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디서나 탁 트인 바다뷰를 볼 수가 있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왼쪽으로는 작은 주방이 놓여져 있는데요. 여기에는 간단하게 차를 마실 수 있도록 커피 머신과 전기 포트, 생수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이 있고요. 이렇게 침대가 두개 놓여져 있고요. 굳이 밖에 나가지 않고도 여기 테라스에만 나가도 앞에 탁 트인 바다 전망을 볼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른쪽으로 돌게 되면 이렇게 파우더룸이랑 화장실, 세면대 이렇게 침실로 별개로 이렇게 분리된 공간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참 좋았던 것 같고요. 저희가 이 객실을 선택한 최고의 정점 이유가 있죠. 바로 이 욕조입니다. 물론 바로 옆에는 샤워부스가 있긴 한데요. 제가 하고 싶었던 건 따로 있습니다. 오션뷰 최고의 정점, 바로 바다가 펼쳐지는 탁 트인 곳에서 반신욕을 해보는 거였어요.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곳을 보기는 했었지만 실제로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경치가 아주 좋아 보이죠? 막힘도 없고 탁 트인 곳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쯤되면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가슴이 시원하게 탁 트였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는 아난티코브 내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부대시설을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건물 안으로 이렇게 돌아다니시다 보면 지금처럼 예쁜 사진이 연출되는 스팟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것도 인스타에서나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도 놓치지 마시고 예쁜 추억 남겨가시기 바랍니다. 예쁜 추억을 남기셨으면 자리를 한번 이동해 볼게요. 이곳은 이터널 전이라는 북카페입니다.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인데요. 예쁜 생활용품도 전시되어 있어가지고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답니다. 지금까지는 아난티코브 내부를 살펴보았고요.
다음은 답답한 마음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상층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아난티타운을 지나서 언덕 아래로 조금만 내려가시게 되면 길게 쭉 뻗어 있는 산책로가 있습니다. 산책을 하다 보니까 저기 부산 용궁사가 눈에 들어오네요. 이곳 아나티에서 용궁사까지는 도보로 가도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꼭 한번 둘러보시고요. 해안선을 따라서 길게 쭉 뻗어 있는 길은 오시리아 산책로입니다. 산책을 하다 보니까 아기 고양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기분 나쁘다는 듯이 아주 무서운 소리를 내고 있네요. 얼른 지나가야겠습니다.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또 배가 고파지네요. 아난티코브 안에도 맛집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바로 앞에 대게 만찬이라고 아주 큰 식당이 있어서 저희는 대게를 맛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딱 봐도 좀 비싸 보이기는 한데 기장하면 또 대게를 안 먹고 갈 수가 없죠. 아유, 잘 먹었다. 이제는 배도 부르고 하니까 넓게 펼쳐지는 밤바다와 함께 아난티코브 주변의 야경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땐 예쁜 음악이 빠질 수 없죠? 같이 들려드릴게요. 새아침이 밝았는데 이걸 어쩌면 좋죠? 예정대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눈을 떴더니 비가 이렇게 처적처적 오고 있네요. 아, 오늘 일정이 물놀이를 해야 되거든요. 바다에 가서 수영도 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감하네요. 일단은 실내 수영장 가서 물놀이를 시작해야겠습니다. 이곳 워터하우스는 예쁜 조명으로 잘 꾸며진 것 같은데요. 아까 보신 것처럼 실내 수영장에는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놀고 있습니다. 이곳 실내 풀장 물의 깊이가 어린아이들 놀기에 딱 좋은 깊이거든요. 그래서 아기들 3세, 4세 되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 가족분들이 많이 놀러 오셨고요. 밖에는 지금 비가 많이 오지만 뜨거운 물에 비 맞아가면서 몸을 담그고 있으니까 정말 좋은데요. 실내 풀장에서 놀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시면 야외 풀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이곳이 바로 아난티코브 최고봉인 인피니트 풀장입니다. 여러 매체에서 보셨겠지만 바다를 마주보면서 수영할 수 있는 장소로 유명한 곳이죠. 그럼 저희도 바다를 보면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물놀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좀 이따 만나요.
비 오는 날 날굳이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물놀이를 너무 심하게 했는지 기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리도 후들거리고 배는 무지무지 고프고 얼른 밥 먹으러 가야겠어요. 잘 놀아도 배가 빨리빨리 꺼지네요. 그런데 이제 뭘 먹지? 고민됩니다. 이곳은 아난티코브 내부에 있는 라메르 레스토랑입니다. 이곳에 오니까 갑자기 남해 아난티가 생각이 나네요. 그곳에서 아주 짬뽕을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성향이 질 무렵에 저희 가족 사진을 예쁘게 찍어주신 아주 잘생긴 직원분도 생각이 나네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난티코브 마지막 코스로 미디어 센터를 가려고 하는데요. 카페에서 기다리는 동안에 마지나타 뿌리가 굉장히 특이하게 생겨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한컷 찍었습니다. 제 채널 이름이 식물은 내 친구잖아요. 식물을 보고 그냥 있을 수 없죠? 많이 우짜라긴 했지만 다육이들도 있어요. 잘 버티고 있네요. 카페 아니라 햇볕이 많이 없어가지고 많이들 우짜라긴 했는데 수영이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다들 이쁘네요. 이렇게 줄기에 뿔이 난 아이들도 있고요. 우리가 보통 다육이 하면 햇빛을 보고 짱짱하게 큰 아이들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햇빛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웃자랐지만 나름대로는 수영이 잘 갖춰진 아이들인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는 참 예쁜 것 같은데요. 다육이 옆에 금가루가 뿌려진 달콤한 케이크들을 보고 있는데, 이제 입장할 시간이 됐다고 부르네요. 가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 센터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저는 먼저 인사를 드릴게요. 탁 트인 바다와 함께 최고의 오션뷰를 자랑하는 아난티코브에서 후회 없는 멋진 후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소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위해서 다음 여행지로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